도착했는데요, 또. 먹자골목이라고 약간 좀 보여요. 오늘 뭐 먹방인가요? 오늘 청소할 거예요. 청소요? 네. 이 정도면은 저 그때 김포 시장님 뵙거든요. 저한테 뭐 명예상, 명예시민상 이런.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청소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런 과가 있어요? 제가 복장이 청소 복장이 아닌데 괜찮겠죠? 여기까지 나와서 청소하기 좀 그런데. 와, 여기는 건물이 깨끗해요. 건물이 깨끗한 걸 봐서는 클린 도시과가 있는 것 같네요. 들어가시죠. 네. 어디 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선배님이십니다. 간략하게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김포시의 클린 도시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황호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클린 도시과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네. 업무를? 김포시의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고 있는 과고요. 가로청소라든가 노면 청소 차량 또는 불법 광고물 이런 네.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낙엽을 쓸어보도록 할 텐데 네. 그에 앞서서 아니 아까부터 이 공원증 기죽게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 1일 김포시의 클린맨으로서 네. 저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러면 제가 특별히 띠를 어띠요? 전 닭띠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네 이겁니다. 좀 마음에 드세요? 네 앞뒤가 또 멘트가 있어요. 클린 김포 나부터 지금부터 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것도 코로나 멘트. 그렇죠. 멘트가 그냥 너무 형식적인 멘트. 이동해가지고 네. 지금 바로 가봅시다. 제가 이쪽으로 쓸 테니까 네. MC님이 앞으로 이렇게 쓸어서 앞으로 쭉쭉쭉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볼까요? 앞으로 쓰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오늘 청소를 한다 그래가지고 네. 고난과 역경을 생각을 네. 했거든요, 사실. 네. 보이지 않게 좀 노력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로 청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전 7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세요. 4시까지 진행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쓰레기 같은 걸 좀 안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가 쓰레기가 1도 없어도 일을 하시잖아요. 낙엽도 그렇고 눈이 와가지고 네. 사람들이 미끄러우면은 가끔 쓸어주시고 모아놓은 네. 낙엽들은 네. 뭐 어떻게 일반 쓰레기에 모아서 버려야 되나요? 이런 낙엽들은 수거된 불법 현수막을 재활용해가지고 거기에 수거를 하고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담을 수 있게. 네, 여기다가 이 넛가래를 이용해가지고 네. 예, 낙엽 같은 걸 담아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차는 뭐예요? 저희 노면 청소차라는 차예요. 노면 청소차? 네. 옵티마스 프라이 청소 차량 왔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 보이시는 소리 돌아가면서 먼지와 잔존물들을 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흡수를? 네, 빨아들이면서 한 가지 역할 더 있습니다. 물을 뿌려줍니다. 타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또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오, 우와. 아, 여기 보고 또 하셔야 되구나. 보여요? 너무 신기해. 우와. 어때요? 타보니까. 선생님, 주무관님 이거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안 타봤죠. 타봤죠? 그럼 이제 또 어디로 움직이면 되나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어서 마저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시죠. 네. 이거 타고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다 이제 거주지 주변이에요. 네. 혹시 쓰레기 배출 시간 같은 거 좀 알고 계세요? 시간이 있나요?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버리면 돼요. 그럼 안 돼요.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새벽에 가로 청소나 이런 수지 운반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도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곳곳에 배출된 것들이 있어요. 네. 그쪽을 한번 좀 봐볼까요? 네네. 네. 이런 것들도 잘못 배출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불법 투기라고 하죠. 불법 투기네. 네. 지금 어디에도 스티커가 붙여있지 않을 거예요. 이거 의류잖아요. 의류는 의류 수거함이 있잖아요. 수거함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넣으시고 배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때리고 싶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압축 배출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좀 많이 압축해서 핸드폰 눌러주고 택배 같은 부분을 눌러주고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수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압축을 따로 하면서 다칠 일이 없게끔 그것만 좀 지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또 최대한 멘트를 알차고 단단하게
저는 아직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네. 아직 남았죠. 저희 낙엽쓸 때 현수마, 불법 현수마이거든요. 저희가 다 수거한 겁니다. 담당 주무관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 네.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 아니요, 아니요. 소개 안 시켜주셔도 돼요. 그냥 저랑 같이 퇴근하고. 네, 바로 이동하실까요? 아유, 예, 예, 반갑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금 늦어가지고. 아, 늦어. 예, 예, 빨리 오세요. 빨리 타세요. 이거 타요? 나 추다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나는 차음으로 타도 돼요? 어, 나만 가요? 뭐야, 왜 안 따라와? 와, 근데 저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네.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러 가는 중입니다. 아, 불법 현수막. 네네. 도로변이나 지정 기지대 위에 부착하는 그런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수거를 하시나 봐요. 예, 예, 그렇죠. 예, 보는 대로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네. 어, 바로 이렇게 줄을 예. 한번 끊고 예, 예, 저렇게 예. 바로 수거를 그렇죠, 그렇죠. 김포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네. 불법 현수막이 있으면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하루 현수막이 한 몇 개 정도가 수거가 돼요, 이게?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거와 같이 쪽 자르다가 많이 붙이고 있어요. 네, 저렇게 150장 정도 철거하고 있고요. 그럼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이거는 직접 이렇게 끊고 어, 이런 것도 원래 떼야 되는 거죠? 예. 엄청 끈끈해. 와, 이거는 무슨 전단지가. 어, 그래서 예, 이게 말씀드릴 게, 우와! 여기 금방에, 그럼 지정대가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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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가시죠. 가시죠. 네, 네, 가시죠. 이것이 지정계시대입니다. 아, 이런, 아, 이거요? 예.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광구협회의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은 이곳에 현수막을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뭐 퇴근하실 시간인 것 같은데 저도 같이 퇴근하면 되나요? 희돈 씨는 여기 좀 남은 거 국밥 광고 좀 정비 좀 하고 오세요. 가셨네? 다들 알다시피 청소를 하고 나면 진이 빠져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꼈고 이렇게 깨끗한 김포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압축해서 쓰레기 버리기, 분리배출 꼭 하기, 또 쓰레기는 배출 시간에 맞게, 대형 폐기물은 스티커 부착하기, 마지막으로 불법 현수막은 노노! 빠이. 그 다음에는 청소 같은 거 시키지 마요.